하나의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이 조선이라. 그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네. 침묵이란 입을 열면 바로 깨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볍고 부질없는 것이지요. 그 상단의 주인은 제사장의 침묵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바람이 차갑습니다. 안으로 드시지 않고요. 처리는 잘 하였답니까? 예, 문제없이 처리하였다 합니다. 그놈의 어리석은 꿈이 우리 상단의 존폐까지 좌우할 뻔했군요. 그간 제주 곳곳에서 진상품이 빈번하게 도난당하였으나 금번에 도적대가 섰당되었기에 이를 알린다. 도적대 우수결은 대정연 선방골의 제사장 제사장 우수결하네. 이게 무슨 일이라? 제사장 어르신이 진상품 도적이라니.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더만 끈적이죠. 아이, 나 그만 못 믿나네. 어르신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음에. 그럼 관아에서 거짓 불어난다 소리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 현감은 자신의 자리 보전에 급급해 백성의 고초를 헤아리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무리한 노역을 부과하여 백성의 권력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금일부로 본관에 봉고 바직을 명하노라. 목사는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보고조차 받지 못하였다니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제 부덕함의 소치입니다. 어떤 죄값을 내리든 달게 받겠습니다. 하오나 어사나하리 임금님께 이 제주 백성의 고초만큼은 부디 알려주십시오. 해마다 가장 좋은 진상품을 올리기 위해 이들은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과중한 노역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노고와 충정을 임금님께서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목사의 말대로 나도 이곳에 머물며 느낀 바가 크오. 나라에서 제주를 잘 살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지. 내 주상전하께 제주의 실상을 필히 고하도록 하겠네. 나머지 관아의 잘잘못은 석에 낱낱이 기록하여 한양에 보고할 테니 그리할라. 그저 수여주시옵소서. 너희들이 제 시간에 제주목 관군들을 데려올 수 있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다. 수고들 했다. 아니오다. 지들이야말로 어사짐을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수다.
무사해서 다행이네. 하찮은 목숨을 살리셨다 들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그저 송구할 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가 없었으면 일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네. 난 곧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네. 혹 원한다면 자네에게 한양의 자리를 마련해 주지. 저는 그동안 민심은 개의치 않고 상부의 명령에 충실하는 것만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깨달았으니 이 제주에 남아서 그간의 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백성을 위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자네는 이제 진정한 목민관이 될 수 있을 걸세. 이것이 제사장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네. 총을 사용해 제사장의 입을 막은 것을 보면 필시 예사 패거리가 아님은 분명한데 과연 무엇 때문에 제사장을 도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지난번 그 패를 가진 자들이 그 패가 중요한 열쇠임이 틀림이 없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서 약초만 며칠 발라주면 금방 나을 것 같구만. 아! 고맙습니다. 그게가 어디라고 낀 게 들어가나? 우리 버진이가 지발로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잡혀간 거지. 경은아, 애초부터 무사 그런 일에 끼어들었네 말이죠. 그 기양다리, 아니 오사나리가 구해줬으니 다 잘 되지 않았을까? 나한테 그래. 아방 말이 맞소다. 이만하면 다행이었다. 비키소! 아, 조용히 들어갔어. 아기, 나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지. 이 그냥 면상이 그냥 허옇고 기지가 좔좔 흐르는 게 예사 귀양 다리는 아니라 생각했지. 기죽해, 기죽해. 나도 그랬지. 에이그, 에이그, 에이그. 얼굴만 희말거운 게 딱 옆에는 희롱봉같이 생겼대. 할 땐 언제라? 맥겨라 이놈이 옆에는 거 어서 말을 막 꾸며 대는 거라.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이거상 님 그동안 귀양다리 매만은 못 잡고 뭐이시나? 얼굴만 고분 무신 거니? 노력을 해야죠. 아, 나가 맴을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어사님이 자기 신문 땜시 나랑 가까이 못한 거라 마셈. 어머, 그런 것도 모를까?
모똘 구경 났어. 안 깨나? 그간 저 불편한 방에서 어찌 지냈을까? 나가 올 겨울엔 이불 한 채 꼭 해드리려 했는데. 지내는데 그다지 불편함은 없었으니 마음 쓰지 말게나.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 같소다. 갑자기 가슴이. 얼마 안 되지만 마을을 위해 써주게. 이것이 무슨 것과? 내 그간 이 집과 마을에 신세진 게 있어. 조금 준비한 것이니 그냥 받아두게나. 고맙소다게. 차린 음식은 내 잘 먹은 걸로 하겠네. 예. 내일 시간 혹금 되우과? 무슨 일 있는가? 마을 사람들이 어사님 걍 보내기 서운하던 허난 나아가 자리를 마련해보자 허는디. 알겠네. 길게는 어려워도 내 시간을 내보도록 하지. 예, 준비 없구다. 여식은 괜찮은가? 막 열이 올랑 헛소리 한게만은 지금은 헛소리 좋아졌수다게. 그럼 난 이만 가보겠네. 무엇이냐? 내게 할 이야기가. 기야, 나 우리 편히 불러도 된다. 일리암, 이제 어찌 되는 걸까? 일리암, 한양 가면 죽는 건가? 내게 할 얘기가 일리암 얘기뿐이냐? 난 곧 한양으로 떠난다.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 다시는 네가 나를 볼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넌 나에게 계속 일리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 나으리는 좋은 곳으로 가지면 일리암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일리암을 죽이기 위해 한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신화된 도리로 왕명을 어길 순 없는 법. 모든 일은 조선의 법도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될 것이니 그리 알아라.